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2급 명사, 차 정보 소개하는 이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OTS TV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OTS TV 영업 마스터, 약속 잡기 마음 자세, 자신의 무조건 발견한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효주를 혹시 아십니까? 여기 건물에는 220V 전기 흐르고 있는데 300V, 400V 이런 고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TV나 냉장고 이런 게, 세탁기 이런 게 다 망가지겠죠. 여기는 TV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들어오는 건물에 1층에 보면 두꺼비집이 있는데, 두꺼비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주가 나가면서 여기 있는 가전제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휴주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건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자랐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휴주가 됐습니다. 뭐 가난했던 거, 뭐 여러 가지 그 가족 문제, 뭐 이혼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그런 모든 자신의 부족함,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을 할 때 대표이지만 명함을 부장으로 팝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대표로 파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디스카운트하고 할인을 해줘야 되지만, 부장으로 파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그래서 부장으로 파면 그 자리에 결정하지 않아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보는 판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일을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똑똑하고 풍요롭고 그런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기가 못한 게 있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링크를 걸어가지고 아래 자세하게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호주 멜버른에 가면 제풀 슈츠라고 낙하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릴 건데 7층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업을 투자하게끔 도와줘야 될까요? 그냥 하지 마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 호주 멜버른에 가보면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1층도 아니고 7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몇 년, 매로, 며칠 날 내가 갈 테니까 치즈 샌드위치랑 햄버거 샌드위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스마트폰 먼저 계산하고 가면 거기 그 자리에 샌드위치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낙하산 샌드위치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정말 하늘을 보면서 샌드위치가 이렇게 내려온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 샌드위치 가게의 단점이 뭐냐면 7층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식당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7층이라는 단점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 못하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컴플렉스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자신이 부족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컴플렉스나 이런 부족한 게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비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2급 명사, 차 정보 소개하는 이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OTS TV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